과방위 간사 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핵심 부품, 장비, 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 자립은 물론 과학기술과 ICT를 중심으로 비춰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21조 가 넘는 국가 R&D 비용의 합리적인 배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 역시 신임 장관이 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전문가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반면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려의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임이 가짜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라는 세간의 경질성을 뒷받침하는 코드 인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정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서 편향적 혹은 배타적으로 비춰지는 후보자가 당면한 공영방송의 KBS 청와대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폴리패스 내각, 코드 인사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도덕성은 물론 정책 전문성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재 부품 국산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에서도 그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 중에 하나가 소재 부품 기술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취급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 독성 테스트 등 실제 심사 내용에 대한 현실화 없이 심사 기간만 단축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력과 비용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개정 논의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도 많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잊고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기업이 편의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과 화관법이 취지와 목적을 저해할 생각은 전혀 없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 점에서는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심사 단축 예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모렴치, 무책임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원의 타당한 입법권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모든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겹겹이 설치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교훈 삼아 반드시 소재 부품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이뤄서 기술 패권에서 더 이상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우리 산업연구계의 미래를 위한 대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